사랑니 팔찌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사랑니 팔찌의 과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편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의 목적과 효과. 사랑니는 18세에서 30세에 걸쳐 나오는 제3 큰 어금니를 의미하며 위턱과 아래턱에 좌우 하나씩이 존재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사랑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결여된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니는 다른 치아들처럼 정상적으로 나는 경우도 있지만 비정상적 형태로 매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비매복치는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되지만 매복치의 경우 그대로 방치하면 인접한 어금니를 밀어서 치열이 불규칙해지거나 음식 등이 끼기 쉽고 칫솔질이 어려워 잇몸 염증이나 충치를 발생시키고 심할 경우 턱뼈에 염증이나 낭종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니 발치는 문제가 되는 사랑니를 제거함으로써 이러한 합병증을 사전에 예방 또는 치료하기 위해 시행하며 통상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되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그 이상이 걸리거나 여러 번에 나누어 치료하기도 합니다. 치료 전 준비 사항. 사랑니 발치는 정확한 진단과 위치 파악이 중요하므로 방사선 사진 촬영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치료를 위해 과거 다른 병력이 있거나 출혈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아스피린 등 항혈소판제, 와파린 등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한편 사랑니 주변에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항생제와 소염제 등을 복용하여 염증을 가라앉힌 다음 발치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치료 과정과 방법. 발치에 앞서 국소마취제를 주사하여 사랑니 주변의 감각신경을 마비시킵니다. 발치 과정은 사랑니의 상태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비매복치의 경우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비교적 간단하게 뽑을 수 있습니다. 잇몸 아래 숨어있는 매복치의 경우 치아를 덮고 있는 잇몸을 절개하고 사랑니를 제거하는 간단한 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뼛속에 숨어있는 매복치의 경우 잇몸을 절개하고 뼈를 제거한 다음 사랑니를 조각내서 제거하는 비교적 복잡한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사랑니를 제거한 다음에는 잇몸을 절개한 부위를 실로 봉합합니다. 치료 후 주의사항. 발치 부위에 넣어드린 솜은 지혈을 위해 발치 후 한두 시간 동안 물고 계십시오. 침을 뱉으면 출혈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삼키도록 하시고 특히 발치 부위에 핏물을 빨아내서 뱉으시면 출혈이 심해지므로 주의하십시오. 발치 후 마취에서 깨어나면 통증이 느껴지는데 환자에 따라 통증이 심할 수 있으므로 처방된 진통제와 소염제를 복용하십시오. 부종과 통증을 줄이기 위해 1, 2일간 냉찜질을 하시고 이후에는 온찜질을 하십시오. 식사는 귀가 후부터 가능하지만 수술 부위를 자극하거나 음식이 끼일 수 있으므로 3, 4일간은 죽 등의 유동식을 드십시오. 발치 후 2, 3일간 술, 담배는 삼가시고 통목욕이나 사우나는 하지 마십시오. 운동 시 발치 부위가 울려서 통증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일주일간 운동은 삼가십시오. 양치는 다음 날부터 가능하지만 일주일 정도는 발치 부위를 피해서 칫솔질 하십시오. 잇몸을 봉합한 실밥은 일주일 후에 제거해드립니다. 치료의 합병증과 부작용.
치료 후 합병증과 부작용은 발치의 난이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적 수술. 사랑니가 뼛속 깊이 묻혀 있거나 뿌리가 단단하게 박혀 있을 경우 한 번에 모두 제거하지 못하고 재수술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거하기도 합니다. 출혈과 혈종. 발치 부위에 출혈이 심할 경우 혈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을 크게 벌리기가 어려워지거나 멍이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은 1주 정도 지속되다가 대부분 저절로 호전됩니다. 감염과 염증. 발치 부위가 감염되어 염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생제와 소염 진통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신경 손상. 마취 시 바늘이 신경관을 건드리거나 사랑니의 뿌리 부분이 치조 신경관에 근접한 경우 발치 후 혀나 얼굴 부위에 감각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및 다른 치료 방법. 문제가 있는 사랑니를 그대로 방치하면 잇몸 염증이나 충치가 발생하고 치열이 불규칙해지거나 심할 경우 턱뼈에 염증이나 낭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태에서 사랑니를 발치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사랑니 발치의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병원은 안전하고 편안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